안녕하세요. 노년 은퇴를 위해서 미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노년을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몇 가지를 들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병원비가 덜 나가야 경제적인 토대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항상 소득. 크든 적든 꾸준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한창 때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노년이 되면 소득이 나올 곳이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항상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 뭐 개인연금을 들여놓든 아니면 월세를 받을 임대주택을 만들어 놓든, 아니면 고배당 우량주를 사서 배당소득이 계속 생기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한 수입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고 빚만 없다. 이세 가지만 되더라도 그래도 노년에 불행하게 살진 않을 것이다. 나름 그래도 무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빚만 없으면 빚이 없다와 돈이 없다는 분명히 다른 말이라고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돈이 없다. 불편할 수 있죠. 하루 세끼 먹는 걸두끼 먹을 수도 있고, 한 끼로 줄일 수도 있고, 택시 타지 못하고 버스를 타건, 아니면 좀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든, 뭐 자전거 타든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빚이 있으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 이자를 내기 위해서 원금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일하는 것과 일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노년에 좀 그래도 갖춰놓고 주변에 안타까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런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내삶 하나 근사 못해가지고 허덕이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그만큼 서글픈 게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와 기득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무조건 사야 된다. 집 하나 없으면 어떡하냐? 너집 없지? 너집 없는 무주택 거지지? 이런 식으로 많이 비아냥거리고 비웃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두고 보십시오. 둘러보면 새 아파트에 넓고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겉으로는, 20억 자산가야, 10억 자산가야, 라고 얘기하는데, 쓸 돈이 없어서, 그냥 라면만 먹고 허덕이며 사는 사람이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뭐, 집이 다수채다, 세채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최근에, 역전세, 역월세 난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거꾸로, 월세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침몰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조금만 버티겠다라고 저렇게 세입자와 협의해서 역전세, 역월세를 주는 걸 겁니다. 저런 충격이 우리 삶에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아무도 장담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인생에 모험을 걸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생 뭐 있냐? 인생 모험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매우 비참하게 인생이 몰락하고 저 아래로 하층민으로 추락한 뒤에 다시는 중산층으로 되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 뭐 특별한 거 없다, 대단할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 살아가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겁니다. 노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여인의 향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인의 향기. 맹인인 태혁 장교가 나옵니다. 시인 같기도 하고 철학적인 면모도 가졌죠. 근데 그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어둠 때문에 스스로 죽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때 어떤 학생을 만나면서 그와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당장 죽으려 할 때, 당장 죽으려 할 때 누군가가 그를 살게 도와주고 또 그는 나름 인생을 새롭게 내다보면서 자신과 매우 안 좋은 사이를 엿든 가족과도 제외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짐합니다. 이 어떤 걸까요? 이게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아침에 같이 밥 먹고 가족들과 얘기 나누고 한식탁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고 TV 앞에서 같이 멍하게 TV 보면서 웃는 것, 이게 뭐 별로 대단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단한 겁니다. 아주 큰 복입니다.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다니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삶이라는 여정을 이제 걸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닥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겪을 수 있는, 잘 견딜 수 있는 가족들과의 연대, 그리고 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충격적인 일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부동산 보유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동산 보유량요? 이 뭐 기업이 아니라 개인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그동안 주택수를 너무 많이 가졌던 이들이 있다. 그들이 인생이 쉽게 몰락하고 평범한 삶이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크게 오르기 힘든 구조다. 자산을 부동산에 올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다? 앞으로 5년간 벌어질 일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 성공 스토리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그 머리 게임에서 당신이 주인공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꾸준한 수익, 안정적인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40대, 50대의 자산 설계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좋은 상품을 골라 묻어두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 대부분 자금을 저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살라고 얘기하죠. 살던 도심 아파트 월세 놓고 교외의 작은 집을 전세로 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주택도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